쇠퇴해 가던 스페인의 지방 공업 도시 빌바오에 엄청난 경제적 부흥을 일으킨 구겐하임 미술관. 경제학자들은 이처럼 문화가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현상을 두고 빌바오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덩달아 구겐하임 미술관을 설계한 프랭크 게리 역시 건축가로서 명성이 드높아졌습니다. 물론 그는 이미 역동적인 건물로 건축계의 노벨상인 프리커츠상을 수상한 세계적 거장입니다. 당신의 건물은 왜 이토록 독특한 거죠?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그는 사람들이 이제는 내 건축에 대해 이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은 아닌가 봐 라며 어깨를 한껏 으쓱대곤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독특한 건축 디자인과 사상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런 그가 1990년대 후반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국의 국보인 인왕제색도와 불상과 청자, 백자를 관람하고는 감상을 남겼습니다. 수세기가 지나도 느낌이 전달된다는 것은 정말로 대단한 일이야. 건축도 이래야 하지. 프랭크 게리, 그가 LA에서 건축 사무소를 낸 지 50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것은 한국으로의 여행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꾸린 두 아들 내외까지 함께 말이죠. 그는 이미 과거에 한국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삼성미술관 건설로 인한 인연 때문이었죠. 삼성과의 인연 덕분인지 그의 한국 여행에 삼성 관계자들이 서포트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한국 여행 일정에 삼성이 마련한 만찬 자리와 행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비즈니스 관계까지 잘 알고 있었던 프랭크 게리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프랭크 게리는 가족들에게 딱 하나만을 부탁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강연이든 만찬이든 행사든 너희가 불편한 일정은 다 빠져도 좋다. 하지만 내일 가는 이곳 하나만큼은 우리 가족 모두 참석했으면 좋겠구나. 그가 다른 일정은 다 빠져도 전 가족이 다 함께 가보길 바랬던 곳이 어디일까요? 다음날 오전 8시 50분 서울 종로구 훈정동 종묘 앞 두 대의 차에서 외국인 가족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프랭크 게리와 그의 가족들이었죠. 종묘는 원래 직원의 안내를 통한 단체 관람만을 허용하는 곳이지만 게리의 요청에 문화재청과 삼성문화재단이 이를 허락해주어 단독 관람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세계적인 명사가 요청하거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단독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입장한 종묘 그리고 이 거장의 가족들을 맞이한 것은 조선왕조 500년의 위대한 왕과 왕비 신주를 모신 곳이자 중축을 거듭한 기다란 맛배 지붕이 순간적으로 시야를 압도시키는 정전 19실이었습니다. 프랭크 게리는 조용히 합정을 하고는 머리를 숙여 조선왕조 500년의 위대한 왕들에게 예를 지키고는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나즈키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은가? 아름다운 것은 말로도 설명할 수가 없지. 마치 아름다운 녀석이 왜 아름다운지 이유를 대기 어려운 것처럼 말이야.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누구나 그것을 느낄 테지. 15년 만에 보아도 여전히 감동적이야. 이때 안내를 맡은 관리소 직원이 조용히 다가와 월대로 올라가 보겠냐며 권유를 해봅니다. 하지만 게리는 여느 관광객이나 수학여행을 온 학생처럼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지금은 아니야. 그러면서 자신의 며느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단순히 허리까지 오는 높이지만 우리가 있는 아래 공간과 이 위의 공간은 전혀 다른 곳이란다. 그 차이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즐겨보려. 그는 동양의 목적 우물 중 가장 길다는 정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민주적이야. 똑같이 생긴 정교한 공간이 나란히 이어지는 모습에서 권위가 느껴지지 않고 무한의 우주가 느껴져. 이처럼 장엄한 공간은 세계 어디서도 찾기가 힘들지. 비슷한 느낌이라면 아마도 파르테논 신전 정도일까. 재밌는 건 이것이 다른 신전이나 성과 달리 소박해 보여도 미니멀리즘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은 간단한 것을 보고 미니멀리즘이라고 오해를 하지. 미니멀리즘이란 감정을 배제한 것이야. 하지만 이곳은 살아있는 느낌이 든다. 이 건축을 만든 사람들의 감성과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지 않는가. 그러고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건축가로 일하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여기 이문의 스타일을 새로 짓고 있는 집에 적용해 보는 게 어떠냐. 그리고 그때 일본 관광객 수십 명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단독 관람이 보장되었던 시간이 지나고 단체 관람객을 들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15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구경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해야 한다. 자기만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경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지. 프랭크 게리는 매년 5월 첫째 일요일에 종묘 제례가 열린다는 소리를 듣고는 그때 오면 종묘 제례를 직접 볼 수가 있는 것이냐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에 가까운 투어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세계적 거장은 안타까운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종묘는 세계 최고의 건물이지. 그런데 여기서 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정말로 형편이었군. 좀 정리됐으면 좋을련만. 서울은 특히나 개발지상주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수도 서울이 그 어느 나라의 수도보다 화려하고 멋있고 최첨단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존재하듯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서울은 항상 어느 곳에서든 공사 중에 있으며 시끄러운 소음에 우후죽순 건축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랭크 게리의 말처럼 서울은 조선 500년의 역사를 가진 곳이자 멋진 문화유산을 가진 곳입니다. 오로지 돈만을 바라보며 서울을 개발하기보다는 조선 500년의 역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문화적 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